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본격 개미편의 방송, 개미찾아 산만리. 김승관의 양봉 투어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공매도 발표 이후에 이제 시장이 조금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언제쯤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시장은 좀 어땠는지 잠시 후에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계좌가 양봉이 되는 그날까지 김승관의 양봉 투어 지금 출발합니다. 김승관의 양봉 투어,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멘토죠. 김승관 멘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앵커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추워져가지고 네.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날씨가 또 이렇게 급변해서 네,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돈보다는 건강입니다. 이제 건강이 또 안 좋아지면은 아무래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이, 그죠? 그래서 돈보다는 건강. 물론 이제 돈도 중요하죠. 돈도 중요하지만 네. 그래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일교차 쌀쌀해졌으니까 많이 신경 썼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 시장이 또 이렇게 다시 또 빠지고 그러니까 아 이거 뭐 반짝 효과 아니냐, 뭐 공매도인지 뭐 반짝 효과 아니냐, 아니면은 뭐 또 저기 또 가서 또 따져야 되나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또 이제 슬슬 다시 또 시장이 또 이렇게 조금 조정이 들어오고 하니까 약간 이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냐? 다시 또 과거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또 빠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시황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더 현미경을 갖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더 현미경을 갖고 와서 더 자세하게 한번 더 시황을 좀 하나하나 요목요목 좀 요목조목 한번 따져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또 중대 발표가 있죠. 네, 중대 발표 하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종목 걱정 많으시기 때문에 종목 상담까지 한번 시원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 종목 상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는 시황 가이드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핵심 가이드입니다. 냉탕과 온탕 증시 이후에 공매도 금지 이후 시장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그리고 순환매 장세 매매는 이렇게 하라. 이 두 가지를 좀 네. 잡아주신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약간 시황이 네. 조금 이제 제가 길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듣다 보시면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이제 포인트를 좀 놓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하나하나 좀 찝어주면서 정리하고 찝어주면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황을 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또 오늘 내일이 또 이제 마지막 또 양봉 네. 투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황을 제가 계속 한 달간 이제 제가 짚어드렸는데 이제 제가 방송이 내려가게 되면은 또 이렇게 현미경으로 또 이렇게 자세하게 시황을 볼 수 있는 이제 어떤 사이트 인사이트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전 매매 입장이고 또 전업 투자자 입장에서 실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돈을 어쨌든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네 제가 이제 그거를 좀 가르쳐 드릴 텐데 어찌됐건 요거 화면을 먼저 거두절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네.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 자. 자, 화면을 좀 볼게요. 네. 자, 요게 이제 그래프인데, 이제 저번에 이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네네네. 최근에 이제 공매도 금지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공매도 금지가 나왔는데, 네. 그때 이제 재밌는 특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일단은 공매도를 처음 시작을 하니까 어때요? 공매도 금지가 되니까 당연히 공매도 잔고는 늘을까요? 줄을까요? 당연히 줄겠죠. 그러니까 요 초록색으로 진한 선이 뭐냐? 이 진한 선이
공매도 잔고예요. 그러니까 경매도 금지가 되니까 정말로 공매도 잔고가 줄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 요 연한색 초록색 선과 회색 초록색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연한색 초록색 선은 뭐냐면은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 그러니까 기존에 공매도 금지하기 전에 공매도를 많이 했던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목들의 주가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 회색선은 뭐냐면은 실적이 좋고 탄탄한 종목들. 그러니까 괜찮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적 좋고 좋은 종목. 근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이 연한색 그래프가 지금 처음에는 어때요? 더 많이 올라가나요? 적게 올라가나요? 회색보다는 많이 올라가죠. 회색보다는 많이 올라가죠.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초반에는 공매도 금지가 나오고 초반에는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종목들이 더 빨리 올라간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제 뭘 해드렸죠?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을 브리핑을 한번 해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공매도 금지 초기에는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의 성과가 더 좋았어요. 왜 그렇죠? 공매도 잔고가 많으니까 거기부터 쇼커버링이 공매도를 상환하면서 그 주가가 더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네. 재밌는 건 뭐냐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 회색선이 어때요?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공매도 금지 초기에는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종목들이 더 빨리 올라간다. 네, 네.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공매도 잔고가 상환이 됐을 때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난다라는 종목이 거예요. 중요한, 그러니까 흐름이 이제 바로 잡아진다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결국엔 뭐냐면은 지금 이제 공매도 금지가 나왔습니다. 네. 발표가 하고 그러면 어때요? 지금 에코프로 어때요? 막 상한가 올라가고 오늘 막 조정 심하게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아 저런 종목들을 매수를 해서 저 종목이 공매도가 많으니까 아, 이 종목은 지금 공매도 잔고가 많으니까 내가 얼른 담아서 빨리 수익을 내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목표치를 길게 봤을 때는 좋고 실적이 괜찮고 제가 뭐 재무제표 같은 것도 강의를 해드렸고 수급 같은 것도 강의를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좋은 종목들이 시간이 지난 뒤에는 오히려 공매도가 없으니까 그런 종목들의 상승률이 더 폭발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게 데이터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지금 공매도 금지 초반이잖아요. 네. 초반의 움직임에 너무 일희일비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공매도 금지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좀 우호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요 시장 자체가 우호적으로 올라갈 때 그러면 지금 막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발굴하기보다는 지금 뭘 해야 돼요? 실적이 괜찮고 그리고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좋은 종목을 사놓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 6월 달쯤 이게 성과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등락률이 막 많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차익 실현을 얻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데이터에서 버티지 지금 모아둔다라는 전략으로 종목이 지수가 조금씩 빠지면은 아, 더 싸게 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모아두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요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내년 6월이라고 해봤자 사실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금방 또 내년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방 또 아 날씨가 너무 덥네요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모아가는 전략. 그러니까 지금 빠진다고 두려워하면 된다 안 된다? 저는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네. 자 정리하면은 지금 공매도 금지 이후에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더 퍼폼이 좋았다, 성과가 좋았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일단. 그러면은 지금 당장 시장은 네.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일희일비라고 오늘 시장이 떨어지면은 기분이 안 좋고 오늘 시장이 올라가면은 기분이 좋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뭐 주리앵커님도 만약에 주식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어제는 그 하방 사이드카 걸리고 오늘도
괜히 또 종목들이 또 2차 전지주 빠진다고 해서 또 같이 끌어당기니까 괜히 기분이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요런 이제 어떤 일일비를 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된다? 큰 어떤 방향성을 잡아놓고 이 추세 자체를 내가 예상을 하면서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면은 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 자, 현실은 코스닥 이 차트는 코스닥의 일봉입니다. 코스닥의 일봉인데 어쨌든 60일선이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세선. 네. 이 추세선이 이탈이 됐습니다. 이탈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락 추세라 그랬습니다. 뭐 냉정하게 얘기를 해드려서 좀 객관적으로 하락 추세.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뭐예요?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추세 전환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세 전환이라는 거는 이게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다가 뭔가 트리거가 생겨서 이제 주가의 추세 자체가 변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게 보는 게 뭐냐면은 지금 코스닥에서 요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어요. 장대 양봉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장대 양봉은 추세 전환을 알려주는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뭐 어찌됐건 지금 7%가 11월 6일 날 7% 상승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7%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조정은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이 맥시멈이 어디냐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추세가 돌아가려면은 어느 정도 조정을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는데 그 지점이 어디냐? 자, 요 지점이에요. 지금 여기 770포인트 정도. 여기 자, 여기 부분인데 여기 자, 요 포인트인데 생각보다 낮네요. 생각보다 낮죠. 그죠? 낮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지금 보면은 여기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5%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5% 빠지면은 사실 그렇게 작게 빠지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저거 빠졌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막상 시장이 5%가 빠지면은 헉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겪으면 그런 정도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여기서 제가 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역 헤드앤숄더가 그려지고 있다고 했죠. 네. 역 헤드앤숄더라고 하면은 이쪽 어깨 라인 그리고 이게 머리 라인 그리고 여기 어깨 라인의 이제 맥시멈이 되는 이 구간이 이제 770 구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 구간대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다. 그렇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또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쌍바닥 가능성도 얘기를 하셨죠. 쌍바닥 가능성 그렇죠. 이게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밀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자 여기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은 자 여기서 조금 더 밀렸을 때 뭐 맥시멈으로 여기 쌍바닥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는 좀 너무 투머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면은 이렇게까지 빠진다라면은 뭔가 이제 시장에 좀 악재가 있거나 큰 악재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수급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근데 이제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뭐 국채 금리도 떨어지고 있고 지금 국제 유가도 어느 정도 내려오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정점은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악재의 정점은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좀 높여 간 다음에 이제 다음 추세 전환이 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계획을 짜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매에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봤습니다, 오늘. 자, 어떤 흐름이죠? 자, 우선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기술적으로 분석을 봤을 때 어때요? 지금 역 헤드앤숄더가 나오면서 좀 더 밀릴 수는 있지만 그 자리가 다음 저점일 가능성이 좀 크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왜 지수가 빠지는데 좋은 거예요? 라고 좋은 거면 올라가야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왜 그래도 시장은 나쁘지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거 우리 핫한 종목이죠. 에코프로. 에코프로를 좀 볼게요. 에코프로 종목을 보면은 자, 오늘 이제 이 종목이 분봉상으로 봤을 때 자, 요거 차트를 분봉이요? 네, 분봉으로 코스닥 이 에코프로의 분봉이에요. 분봉. 자, 에코프로의 분봉인데 자, 요 분봉으로 봤을 때 자,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제 에코프로의 분봉인데
자, 이제 오늘 아침이 이제 수요일 날 아침이 여기죠. 자, 여기. 자, 10시 요때. 자, 여기. 자, 이게 이제 오늘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주가가 떨어졌나요? 올라갔나요?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조정이 들어오면서 밀렸어요. 언제까지? 10시 반까지 낙폭이 꽤나 컸습니다. 그러니까 10시 반까지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가 빠졌어요. 근데 평상시 같았으면은 네. 에코프로가 이렇게 빠졌을 때 시장도 어땠어요? 많이 같이 빠지겠죠. 시장도 같이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네. 오늘 코스닥의 분봉을 보시면은 밀리긴 했어요. 자, 요게 이제 코스닥의 분봉인데 요거는 네. 이제 코스닥의 분봉입니다. 자, 코스닥의 분봉을 오늘 아침에 보시면은 자, 이게 오늘 아침 수요일 요, 네. 요때거든요. 자, 요때. 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 여기 오늘 아침이에요. 여기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올라가면서 출발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에코프로의 분봉과 비교를 했을 때 자, 에코프로의 분봉과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많이 커플링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에코프로 쪽에서 이제 쏠렸던 자금이 어딘가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게 제가 이제 데이터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 시장 종합을 보시면은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코스닥 150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시가총액 상위 150 종목이에요. 네. 근데 150 종목이 몇 프로가 빠졌어요? 3%가 빠졌죠. 근데 지수는 1.6%가 빠졌어요. 그 얘기는 아, 에코프로에서 빠진 돈이 어딘가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조정이 들어오는 거는 에코프로의 조정 때문에 저는 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늘 이제 뭐 게임주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위메이드 같은 주식이 오늘 올라왔고 이런 주식이 이제 오늘 뭐 20% 정도 이렇게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 아니면은 바이오 업종 이런 쪽으로 좋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네. 뭐라 그랬죠? 처음에는 공매도 잔고가 높았던 종목이 올라간다 그랬죠. 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실적이 좋았던 종목이 좋아. 지금 이제 위메이드라든지 지금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이 그래도 호실적으로 올라갔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아 그래도 지금 시장은 그런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 이제는 좀 뭔가 이제 그동안 오늘 반도체도 좀 밀렸어요. 반도체 업종 좀 밀리면서 2차전지 반도체 너무 극단적인 이 두 섹터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그 돈이 이제 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돌아간다 네. 이렇게 수혈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아 이제는 좀 시장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물론 이제 2차전지 주주분들과 반도체 주주분들은 좀 서운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네. 그래도 이쪽에서 빠진 돈이 시장 쪽으로 좀 이렇게 골고루 빠져서 이렇게 네네네.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네네. 거는 저는 요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네. 있다라는 거죠. 골고루 이제 퍼지는 거는 되게 좋은 호재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저희가 아까 그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초반에는 네. 공매도가 높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조금 더 장기간 뒤로 갔을 때 올라간다고 했는데 네. 그러기에는 오늘 이제 게임이나 바이오가 그렇죠. 반응이 좀 빠른 거 아닌가요? 어제 제가 공매도 탑5 섹터에 뭐가 있었죠? 바이오 섹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쨌든 실적도 실적이지만 역시 공매도 잔고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너무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역시나 또 공매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은 네. 극단적인으로 아 그러면은 공매도 잔고보다 지금 당장 실적을 봐야 되나요?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점점 이제 기존의 어떤 공매도로 인해서 좀 시장이 왜곡되고 많이 빠졌던 이런 어떤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순환매가 돈다라는 점에서 요게 이제 연속성을 봐서 아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좀 이제 조정이 들어오고 이런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쫓아가면 안 됩니다. 마치 이제 우리는 기다리는 이제 선취매를 해놓고 기다리는 심정으로 아 오늘 안 가면은 내일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여유를 가지면서 좀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잡으시고 그리고 추세가 전환이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오늘 자, 뭐 아지넥스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컴투스홀딩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자 보실게요. 컴투스홀딩스를 보면은 이 종목이 네.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뭐 게임주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는 순환매 장세에서는 어떤 패턴으로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코프로 쪽에서 빠진 돈이 이제는 순환매가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순환매가 돌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낙폭과대가 여기도 나왔어요. 그죠? 제가 맨날 이번 10월 달에 낙폭과대 화살표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지표 많이 드렸었죠. 근데 요거 이후에 뭐가 나왔냐면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바닥을 계속 파고 있다가 지금 이 종목 보면 어때요? 한숨만 나오잖아요. 일봉입니다. 컴투스홀딩스 일봉인데 종목이 어때요? 아, 이걸 들고 있으면 정말 답답해요. 정말 힘들어요. 왜? 계속 거래량 없이 계속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계속 흘러내리면. 근데 이런 어떤 종목들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추세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장세가 이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계속 빠지던 종목이 갑자기 어느 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이게 주가가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 봐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닥권에서 나오는 이제 그 단기 전환이 되는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는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종목.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컴투스홀딩스라는 종목이라든지 무조건 장대 양봉 네. 한번 보고 저희가 이게 추세 전환이 시작됐다 네네. 이럴 수 있을까요? 아, 그래서 제가 뒤에 설명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네, 그래서 기다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노시뮬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바닥을 그렸다가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온 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이거 추세 전환이다라고 알시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네. 자, 여기 화면을 좀 볼게요. 아진 엑스텍을 좀 볼게요. 자, 여기도 보면은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어디요? 여기서 자, 이렇게 바닥을 계속 횡보하다가 네.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요때 이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딱 나와 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 이거는 뭐다 추세 전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기서 좀 급하게 들어가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왜 이제 순환매가 돌면은 계속 빠졌던 종목들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쓸 거란 말이죠. 근데 이때 이제 들어가셔서 그냥 이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이 이때 매수를 하셔가지고 손실이 계속 커지는 자 이게 어때요? 계속 주가가 계속 내리는데요?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장대 양봉을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요게 이제 30%짜리 장대 양봉이잖아요. 네. 그럼 내가 만약에 요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주가가 빠지면 난 몇 프로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순환매가 많이 돌면서 장대 양봉이 뜨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 충분히 기준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추세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냐? 장대 양봉을 가지고 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가이드북을 통해서 실전 매매 가이드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준봉이 섰을 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를 좀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장대 양봉이 뜨고 나서 자 여기 이렇게 내려오고 계속 내려가 계속 내려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추세 전환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여기서 어쨌든 추세 전환이 아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추세 전환이 아닐 때 네. 기준을 세운다라고 하면은 추세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무슨 얘기냐? 네. 추세 전환이 여기서 아니다 된다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면은 매수를 내가 어디서 하는가 중요한 거죠.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 장대 양봉이 나오면 네. 추세 전환이 됐어. 그럼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네. 거는 이 장대 양봉에서 저는 바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켜보고, 네, 지켜보고 네, 있다가 네, 네, 네. 자 저는 이전에 기준을 뭐라 그랬죠? 여기 앞에 있는 시가, 여기 시가까지 기다렸다가 네. 이 시가를 다시 내려오면서 여기서 돌파되는 그림에서 제가 매수를 하라고 이번 가이드북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장대 양봉만 보고 내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뚫고 완벽하게 돌파가 되는 그런 이제 돌파 자리에서 이거 보면 안 돼요. 장대 양봉이 중요한 게 아니네요. 장대 양봉이 나온 그 이후가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이후의 기준을 내가 어떻게 잡는지가 네네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네. 이런 돌파 그림. 자, 요거 이제 가이드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가이드북을 보여드리면은 자 파일을 열 수 없어요. 네, 파일을 여기 보여드리면은 네.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장대 양봉 이렇게 나오고 나서, 네. 장대 양봉이, 자, 여기 좀 줄여볼게요. 네. 요거를 좀 줄여볼게요. 제 요지는 장대 양봉이 많이 뜰 거예요, 앞으로 종목들이. 종목들이 많이 뜰 건데, 문제는 이 장대 양봉에서 내가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세우느냐. 자, 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여기 밑에 하단 라인을 다시 지지받는 걸 확인하시고 요 중심 라인까지 종가가 돌파되는 캔들을 보고 중심 여러분들이 라인의 기준이 있나요? 중심 라인의 기준은 장대 양봉의 중심이에요. 아, 네, 장대 양봉의 중심. 그래서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 중요한 거는 이 장대 양봉의 이제 나오고 바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확실히 세우고 나서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이 되는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하자가 제가 네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 여러분들에게 추세 전환을 말씀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네네.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시가를 뚫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아,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중심 라인과 시가 라인을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내려간다라는 거를 내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간다,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장대 양봉 이후에 추세를 기다렸다가 네네. 기다렸다가 여기 중심 라인과 시가 라인에서 돌파되는 양봉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자는 게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가이드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뭐냐? 네. 이 장대 양봉만 보면은 당장 이게 이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어떤 이슈가 붙었고 재료가 붙었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이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뉴스 보고 아 이제는 이 종목이 올라가겠다. 바닥권에 터진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이잖아요. 이런 걸 굉장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터졌을 때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종가 확인하시고 확인하고 천천히 매매를 하는 게 저는 추세 전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죠. 네, 시황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마무리를 좀 짓자면은 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오늘 조금 빠지고 내일 조금 오르고 이런 어떤 이제 시장의 변동성은 노출이 돼 있어요. 왜? 내일 당장 뭐 옵션 만기일도 있고요. 그리고 내일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좀 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시장을 보면서 어쨌든 1위배우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큰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보니까 아 이제는 순환매 장세가 들어올 수 있다. 순환매 장세가 들어올 때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뜨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네. 근데 그 장대 양봉이 떴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가이드북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기준을 가지고 매매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수익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조금 네. 이게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좀 네, 제가 서툴러서 그런 네네. 것 같습니다. 네, 좀 알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매매 기준을 잡는 게 참 중요한데 그 매매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좀 주식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숙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공매도 금지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막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실적이 좋고
바닥을 좀 잘 다져져 있는 이런 종목들을 잡아서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시장 흐름에 맞게 또 매매도 중심을 좀 바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승관의 양봉 투어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그동안 이 양봉 투어를 진행하면서 4대 특전에 대해서 한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그때 준비해 주셨던 강의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수익 퍼스트 클래스. 항상 궁금했어요. 네네. 이 수익 퍼스트 클래스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이제 어쨌든 노란톡방에 네.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네. 저희가 저만의 또 노하우 이거를 이제 소수 정예 인원들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등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등석이다 보니까 좀 소수 정예 분들과 지금 대략적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분만 데리고 제가 저녁에 그 한 분이랑 정말 통화하면서 제가 네, 되실 때까지 이해하실 네, 때까지 이해 되실 때까지 제가 통화하면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거든요. 그분과.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제 노하우고 제 매매 기법 그리고 저의 어떤 매매를 하는 그런 노하우인데 네. 이게 많은 분들한테 또 공개되면은 저의 어떤 그런 노하우가 좀 희석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소수 정예 인원들과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어떻게 지난주에 전수가 좀 잘 되던가요? 그러니까 전수가 굉장히 만족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시고 아 정말 몰랐는데 이러고 알게 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셨어요. 근데 요거를 제가 네. 오늘 중대 발표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저희가 PD님과 좀 상의를 해봤는데 네. 이 퍼스트 클래스를 소수 정예 인원들과 소수 정예 인원들과 같이 가는 것보다는 저는 이번 주가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내일 이제 두 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전원 다 탑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그래서, 늘리시는 건가요? 네, 좌석을 늘려서 제가 네. 다 예약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 전원 다 들어오신 분, 노랑톡방 계신 분들에게 네, 네. 다 제공을 해서 우리 같이 저의 노하우, 네. 핵심 노하우. 주제가 있어요. 자, 주제가 있는데 뭐냐? 계좌 회복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이번 네. 퍼스트 클래스 강의는 계좌 회복 프로젝트인데 네. 왜냐? 지금 여러분들 계좌가 망가졌을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지금 계좌가 힘드세요. 맞아요. 많은 종목들이, 분들의 계좌가 울고 있을 겁니다. 네, 종목들이 지금 많이 물려 계시고 지금 종목들이 많이 손실을 나고 있는 상태에 새로운 종목을 살 수도 없고 근데 저는 실제로 제가 계좌를 회복했던 후기들 그리고 계좌를 회복했던 사례들의 예시를 제가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계좌를 복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는 강의를 조금 디테일하게 해주시는 정말 디테일하게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네. 퍼스트 클래스 교육 방송을 네. 전원 하죠? 탑승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제가 전원 다 모시고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퍼스트 클래스가 너무나도 적은 인원들로만 좀 집중이 됐다 보니까 네. 좀 약간 불만 섞인 얘기도 나왔었고 나도 좀 가고 싶은데 좀 듣게 해달라 막 이런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네. 제가 이번 주 마지막 방송 한번 다 모든 분들에게 다 네, 퍼스트 클래스 강의 진행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아까 정말 되게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막 이러셨잖아요. 그러신 이후에 이 퍼스트 클래스를 모든 전원에게 탑승권을 제공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 바로 후에 많은 분들이 지금 감사합니다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탑승합니까? 음악 듣는 어피치님 올려주셨고요. 슈팅하시는군요. 탑승 고고고. 네, 다들 엄청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 퍼스트 클래스. 감사합니다. 탑승. 감사합니다. 꺄 소리 질러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전원 탑승. 너무 좋아하세요. 네,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이거 꼭 읽고 싶었습니다. 주린이들을 위해 멘토님의 어려운 결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는 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입장해주시면은 퍼스트 클래스 전원 탑승 가능하시거든요.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노란 톡방입니다. 노란 톡방 키셔서 오른쪽 우측 상단에 돋보기를 클릭하시면 검색창이 뜹니다. 김승관 양봉 투어 또는 양봉 투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링크가 뜨거든요.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7777 4번 눌러주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김승관 멘토의 실전 핵심 집중교육, 퍼스트 클래스 교육방송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15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전원에게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안내해드린 톡방으로 들어와 계시면 15일 수요일에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스캔하신 후에 링크 클릭 후 참여 코드 역시나 74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꼭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이어주시네요.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하시잖아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지 매수가 그리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고민과 함께 올려주시면 저희가 멘토님께 여쭤서 상담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올려주시면 종목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제와 그저께 종목 상담 그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있잖아요. 네네. 다 해주셨나요? 아, 지금 하나씩 다 정리하고 있어. 지금 한 40종목, 50종목 정도 돼가지고 네네네. 제가 거의 한 30종목 정도 정리가 됐거든요. 많이 끝내셨네요. 요거를 이제 저는 조금 파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엑셀 파일로 좀 올려드릴까 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다 오늘 내가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적어주시면은 제가 그분들까지 좀 취합을 해가지고 네. 다 한 번에 네네.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저희 멘토님이 꼼꼼하세요. 네, 아직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네네네. 너무 종목이 많아가지고 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 중이시라는 거. 정리하면은 네. 올려드릴게요. 역시나 이어서 오늘도 만약에 저희가 미처 다 하지 못하면 오늘 것까지 함께 정리해 주신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을 한번 볼게요. 비중 40%시고요. 평단 72,000원. 오늘 너무 무서웠어요. 오늘의 변동 사유와 향후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봉 투어 도와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도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알테오젠이 오늘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알테오젠도 바이오. 네, 바이오 그렇죠. 업종이었는데, 네. 뭐, 개인적으로는 이 알테오젠을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과거에 불과 몇 달 전에 알테오젠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면서 4만 원대 중간에서 제가 요 가격대에서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많이 브리핑을 해드렸던 네, 종목이에요. 언제쯤이죠? 요때가 이제 저번 달 8월 달쯤에 그래서 여기서 좀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두세 달 만에 많이 올라갔네요. 네, 거의 100% 정도, 50% 정도가 올라갔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저는 이 종목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저도 이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발굴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은 흑자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에서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이 되면서 저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종목을 좀 브리핑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아까도 제가 저번에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은 뭐예요? 항상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한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올라오는 요 반등 폭이 어느 정도 그동안에 이제 적자였고 이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았던 거에 대한 반영된 주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 종목이 급락이 한번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급락이 한번 떨어
졌습니다. 근데 급락이 떨어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은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신 단가가 얼마시죠? 지금 7만 2천 원이요. 7만 6천 원. 네. 그러니까 너무 2천 원, 네. 7만 2천 원이면은 너무 들어가시죠.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주가가 실적이 선반영이 된 가격인데 오늘 이렇게 빠지는 것도 그렇고 이 가격은 사실상 저는 매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유자분들의 영역에서. 근데 어찌 됐건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아래 꼬리가 달렸다라는 거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 매수세가 그래도 붙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좋지 않아요. 여기서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흔드는 캔들이 나왔을 때는 여기 시가가 이탈이 되면 안 돼요. 얼마? 6만 5천 원이 이탈이 되면은 자, 여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여기 아래 꼬리가 달렸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아래 꼬리를 잡으러 내려가는 캔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번 주에 6만 5천 원이 이탈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여기가 이탈이 안 되면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여기 쌍봉 라인이죠. 8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한번 심약개미라고 하죠. 심약개미 분들이 한번 여기서 물량을 던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물량을 받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은 여기서 6만 5천 원을 깨고 아래 꼬리를 잡으러 내려갈지가 딱 기준선이 어디냐? 여기 6만 5천 원이거든요. 그게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가 6만 5천 원이 이탈이 되는지 보고 이탈이 되면은 물량을 좀 줄이시고 왜냐면 여기 아래 꼬리까지 다시 내려가게 되면은 주가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신중하게 6만 5천 원 종가상으로 네.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꼭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단이 좀 좋지가 않으시니까 제가 좀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네. 네. 네, 알테오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 평단이 조금 높으시다 보니까 6만 5천 원을 기준으로 이제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후에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탈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레드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넥스트 아이 1,800원 10% 부탁드려요라고 하셨습니다. 넥스트 아이고요. 네. 1,800원이면은 네, 예, 단가가 예, 굉장히 좀 높은 편이시네요. 오늘 왜냐면은 거의 23%가 올라갔는데 네. 이건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볼게요. 자, 보면은 네. 이 종목이 이제 1,800원이면은 역시나 조금 높게 사신 거죠. 1,800원 뜨면은 여기에요. 평당이 너무 높죠, 지금. 그죠? 근데 지금 이 종목이 비중이 혹시 크신가요, 이분이? 10% 정도. 네. 아,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종목이 여기 상한가를 갖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과열이라고 이제 종목 옆에 이제 과열이라고 붙어 있거든요. 네. 조만간 이 종목은 이제 단일가 거래가 들어갑니다. 단일가 거래가 뭐냐? 이제 호가가 멈추고 10분마다 단일가로 거래가 되는 이제 그런 거래가 들어가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바닥에서부터 지금 올라간 폭이 거의 150%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이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조정이라는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조정에서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분이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저는 10%라고 하면은 네. 이 조정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좀 물량을 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조정이 들어오면 깊게 들어왔다가 다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요 변곡이 나올 요 타이밍이 한 600원 정도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부 물량을 좀 정리하시고 네.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단일가 거래 들어가면 내가 팔 수도 없어요. 네. 단일가 거래 들어오면 갑자기 막 이 종목이 막 마이너스 20%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비중을 줄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다음 종목 볼까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비중을 조금 줄여 가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초롱초롱 네온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코스텍시스 3,000원이고요. 2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코스텍시스 네. 3,000원. 네, 평당 3,000원이고요. 비중이고 아이고. 네, 요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면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기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매수를 3,000원에서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서 대응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자, 자, 이때 이 종목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한 거는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 박스권에 상단이에요? 하단이에요? 지금? 하단. 하단이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박스권 하단 쪽에서 그래도 나름 기준을 가지고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으면은 이 종목을 손절가를 잡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얼마로? 여기 2,700원 정도. 그래서 10% 정도를 네. 손절을 잡고 여기서 매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700원이 깨지면은 이거는 밑에 뭐가 있냐? 자, 요 자리에서 볼게요. 자, 밑에 뭐가 있어요, 지금? 공간이 있죠. 아. 그러니까 이 공간을 매꾸러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차트예요. 아, 기술적으로. 그래서 차트를 크게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래서 차트를 크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대응을 못 했다라고 하면은 이 빈 공간을 지금 매꾸러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지금. 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바닥은 나왔어요. 바닥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그 반등의 맥시멈이 어디냐? 저는 한 2,700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2,700원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 자리에서 돌파하실 때는 그냥 본전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 2,700원에서 밀린다 하면은 그냥 요거는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한 10% 정도는 손실을 보시더라도 네. 이 자리는 너무나도 강한 저항대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 기준을 한 2,700원 정도 잡으시고요. 반등이 올라오면 2,700원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입절이나 본전을 찾으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혹시나 돌파를 하지 못하신다면요. 조금 이제 손해를 감안하시고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나 잘 참고해서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종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을 되게 많이 올려주셨네요. 그렇죠. 엄청 야근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야근 확정이십니다. 예, 야근 확정입니다. 예. 네, 코코님이 올려주신 인산가 네. 3,785. 60%가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 손실이시라는 네네네. 것 같아요. 자, 일단 요거는 차트를 네. 볼게요. 자, 인산가가 과거에 이제 뭐 소금 관련해가지고 좀 테마가 네. 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요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 차트를 좀 볼게요. 네. 차트를 보면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차트에서 쌍봉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항상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은 뒤에 이런 식으로 자, 뒷동산을 그리고 주가가 무너져요. 그러면은 내 차트가 이렇게 크게 쌍봉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아니면 시간이 짧게 걸릴까요?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세력이라고 하죠. 메이저 수급. 메이저 수급이 물량을 끝까지 정리한 경우에 요런 차트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바닥권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바닥에서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은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실까는 시간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선택을 드리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네. 그래서 요거는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닥권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종목을 더 어쨌든 다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제가 어쨌든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오늘 종목들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이런 식으로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신규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2019년, 2020년 똑같았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가 계좌를 회복했던 방법을 제가 몇 분을 제가 회복을 시켜드렸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있어요. 계좌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그 방법을 제가 퍼스트 클래스에서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강의를 들으시고 꼭 계좌를 회복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네. 모든 분들에게 다 퍼스트 클래스의 기회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이제 소수정예로 운영을 하면서 제 노하우를 가르쳐드렸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이번 주 마지막 방송 저 언제 볼지 몰라요. 네, 언제 볼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네.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정말 계좌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김승관 멘토의 본격 계좌 회복 프로젝트 퍼스트 클래스 교육 방송 전원 탑승권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모두에게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하거든요. 스마트폰 키셔서 노란 톡방 들어가셔서 김승관 양봉 투어 또는 양봉 투어라고 검색해주시면 링크 뜨고요. 또는 카메라로 QR 코드 스캔해주시면 역시나 링크가 뜹니다. 참여 코드 7777 럭키 7을 4번 입력해 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다음 주 수요일에 퍼스트 클래스 모두들 탑승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승관의 양봉 투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요,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